팬더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기타 57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항상 저희가 팬더 중에 딱 하나만 가질 거면은 뭘 가질 거냐라는 질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대답하는 57 스트라토캐스터.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레거시 모델인데요. Gear Times. 네, KT 위즈가 두산을 격파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 야구 보고 계시군요. 그게 또 저런 얘기도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7억 달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부족하다. 10억 달러는 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야, 또 우리 또 1조 3천억이요. 어떻게 개인이 1조를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요. 충격적이네요. 아,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이자만 400억. 결국에는 오타니 쇼의 얘기를 하려고 야구 얘기를 꺼내셨군요. 그런가 보네. 내년에는 뭐 한 홈런 한 40개 치고 도루 한 40개 하고 한 11승 할래나? 그 얘기하던데. 진짜로 20, 40, 40 하자고. 그러면 진짜 정말 전무후무. 뭐 그렇죠. 물론 50, 50만으로도 그렇지만 투타로 그렇게 하면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다 해. 네, 혼자 다 한 느낌. 네. 네, 그만큼 이제 뭐 독보적인 오타니 쇼헤이가 요즘 뭐 저희한테 있어서 진짜 화두인데요. 네, 네 오늘은 또 팬더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기타 57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항상 저희가 팬더 중에 딱 하나만 가질 거면은 뭘 가질 거냐라는 질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대답하는 57 스트라토캐스터.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레거시 모델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한동안 안 하다가 꽤 많이 했어요. 네, 확 나왔죠. 네, 2024년도에 했던 것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에 했었던 518 모델 81.5였고요.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57 스트라토캐스터. 기억나시죠? 그 다음 거는 57 스트라토캐스터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부터 57을 좋아했습니다. 금칠. 금칠. 네. 그리고 57 중에서도 애쉬를 더 좋아합니다. 백금칠. 네, 너무 한 줄평이 엉망이기 때문에, 엉망이기 때문에 뭐. 저는 캔디 애플레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텍사스 고당도 사과. 그리고 주식. 아는 맛이 무섭다. 그렇죠. 그 주식은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드릴 말이 없을 만큼 수식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바로 그런 기타. 또 2024년 10월에 한 대가 더 나왔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CZ580325 모델이고요. 가격은 742만 1000원입니다. 요거는 헤비랠릭이 아니라서 프로파일링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3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뒤둘레는 79mm입니다. 투피스 옵셋심 엘더에 렐릭 처리가 되어 있고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리프트 썬 메이플 57 스타일 소프트 V 백쉐입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노에 본너 42mm, 메이플 통넥, 241mm 지판공률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1 내로우 톨 610 어프렛입니다. 넥 픽업에는 핸드와운드 57 스트랫, 미들에는 Fat 50s 뒤집혀서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굉장히 다채로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세트입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컬러는 페이디드 에이지드 샤우드 그린 메탈릭 색상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드가 된 거군요. 네. 자, 소리를 팬더에다 꽂아갖고 중에서 제일 쌀 거예요. 이게 740원짜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커스텀샷만 6대가 네. 쭉 진행이 될 예정인데 다음 시간은 6위에 950만원이고요. 그 다음 시간 역시 6위에 950, 그리고 쿠니페가 899, 900이죠. 그리고 6일이 1050만원. 마지막 시간에 오사스트렛이 790. 오늘 이게 제일 싸네요. 싸네. 제일 저렴한 모델. 네, 요거를 사서 와이프님을 주고 네. 빌려치세요. 아 그런 방법이 받을까요?
특히 좋으네. 텍사스 스페셜도 이렇게 숨이 죽었고요. 아 좋습니다 이거. 마샬로 바꿨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좋네요. 네, 싸고 좋아요. 가성비템. 마샬 게임자. 마샬 게인 찰지네요. 찰진다 진짜. 좋아요.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스.
아빠.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픽업 세트도 다양하고 이렇게 다채로운 픽업이 붙어 있는데도 57은 57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채로운 픽업이 붙어 있지만 57은 57이다. 네. 네. 저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얄팍하죠. 얄팍하고 얄팍하죠. 아, 이렇게 거저 먹네. 수식어가 필요 없는 기타. 예, 그렇습니다. 네. 한 줄 평을 이제부터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은 81.5. 네, 계속 뭐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점수랑 한 줄 평이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점수도 뭐 이제 그냥 81, 2 요 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음 시간 거는 그래도 6이라 네. 조금 뭐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도 좀 올라갑니다. 955만 원. 네, 다음 시간에 6위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